안녕하십니까. 자연잎팜농원 양동훈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이 방송이란 걸 처음 하려고 마음먹은 이유는 뭐 귀농 5년 차거든요. 5년을 하면서 뭐 알고 있는 잡다한 지식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이 우리가 귀농을 하거나 그러면서 뭐 잘 모르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예를 들자면은 다른 사장님 같은 경우는 고구마를 한 600평 정도 심었는데 그 캐는 방법을 몰라 가지고 한 달간 수확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존에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수확기를 끌어 가지고 와서 뭐 파내고 그런 것을 알겠지만, 저희 같이 귀농을 한 사람들은 모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주제들로 해서 방송을 전체적으로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하우스를 수리한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땅을 샀는데 어떤 땅을 사야 된다든가, 제가 이제 5년을 생활하면서 느낀 점들을 하나하나 방송으로 만들어서 조금씩 올려볼까 하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주종목이 딸기이기 때문에 하우스 딸기를 고설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토경 재배는 땅에서 기르는 걸 토경 재배라고 하고, 저희 같이 이렇게 띄운 배드로 만들어서 하는 재배는 수경 재배, 일명 수경 재배를 또 고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다 말라 죽어 있는데, 기존에 이제 딸기 농사를 짓는 분들이 다 느끼겠지만 마지막에 죽이고 나면 이게 뽑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서 4월 말, 그러니까 5월 초에 작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보통 6월까지도 작기를 하는데 5월 말이나 6월 초까지도 작기를 이어가는데, 올해는 제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빨리 접어가지고 지금 말려 죽여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딸기를 끝내고 나서 뽑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부추낫이라고 있는데, 부추낫으로 생걸 그대로 잘라내서 바닥에 버려서 마르면 끄집어내서 태우는 경우도 있고, 저같이 이렇게 말려가지고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하우스를 덮어서 빨리 말려서 죽이는 분들도 계신데, 그 방법보다는 저는 하우스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수분을 다 말려서 죽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물을 이 배드 안에 채웁니다. 그러면 뿌리가 썩거든요. 그러니까 5월 초에 했으니까 지금 한 달 반 정도 된 거죠. 뿌리가 썩어서 잡아당기면 바로 뽑힙니다. 뭐 힘들어서 뽑는 게 아니고 대체 이렇게 하면 다 뽑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모르시 뽑을 수 있는 정도에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안에 뿌리는 다 나왔는데 잔뿌리만 남아있고, 큰 관부 근처에 큰 덩어리 뿌리들은 이렇게 뽑혀가지고 다 썩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생거를 뽑을 때 6명이서 3동을 뽑는다고 했을 때, 뭐 하루에 이제 빡세게 하면은 6명이서 3동 정도 끊는다고 했을 때 아침 6시부터 저녁 7시, 8시까지 하거든요. 손에 물집 쟁기고 엄청나게 힘듭니다. 근데 좀 말려가지고 죽이면은 이런 식으로 뽑아서 꺼내가지고 수리에다 담아서 꺼내고, 태울 수 있으면 태우고, 거름밭이 있으면 거름밭에 버리고 하면은 훨씬 수월하겠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불개로 불어서 가쪽으로 몰아서 쓸어 담아서 또 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청소를 하게 되면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뽑는 것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저희가 한 동에 한 250평 정도 되거든요. 둘이서 뽑으면은 진짜 하루 종일 뽑으면은 한 동 정도 뽑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겠지만은 50m 한 줄인데 뭐 그렇게 힘을 들이지 않고 뽑고 있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좀 뿌리가 안 썼거나 그런 애들은 뭐 쉬운 이야기로 좀 힘이 들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아직까지도 뿌리가 안 썩어서 잘 뽑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이런 것들은 그냥 자르지 말고 놔두고, 다음에 이걸 점적을 걷어내고 로타리 작업을 한번 하거든요. 또 그때 뽑아내거나 그러면 됩니다. 지금 막 뽑아내려고 하면 이 상토가 자체가 다 딸려 나오기 때문에 굳이 힘들어 가지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생육이 너무 좋아 가지고 뿌리 자체가 이제 활착을 엄청나게 많이 했으니까 한 달 반을 썩여 죽였는데도 아직까지도 뿌리가 덜 썩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지신 분들이 거의 다 아시겠지만은, 그 해 농사를 잘 짓거나 성공적으로 재배하신 분들은 뿌리 자체가 많이 내려 있기 때문에 썩히더라도 쉬운 이야기로 잘 안 뽑힌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농사를 잘못 짓거나 뭐 겨울 재배를 못하고 딸기에 부정근들이 잘 못 내리고 그랬던 분들은 뭐 저같이 한 달 반 이상이 아니라 2, 3주만 돼도 충분히 썩어가지고 뽑힐 수 있으니까 이 점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앞으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딸기를 하든, 저는 이제 부작물로 지금 뭐 고추는 초보 농부거든요. 올해 처음으로 시작해 봤습니다. 근데 고추도 지금 한 600평 정도 심어놨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한번 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뭐 궁금한 점들이나 아니면 제가 했을 때 이 부분은 꼭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자료들은 그때그때 업데이트해서 뭐 방송을 만들어 볼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뭐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 중에 하나는 저희는 뭐 유튜브로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귀농하신 농부들은 유튜브를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너무 이제 조그만 텃밭을 운영하면서 하는 정보들을 내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는 기본적으로 1000평 이상 그 대농들은 10000평 이상씩 농사를 짓고 있다 보니까 이런 뭐 노하우들이 있는데 이게 조그만 거 하면서 엄청 힘든 것들 불편한 것들을 자기들은 노하우라고 내놓는데 그것들이 뭐 틀리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내놓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약간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방송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점들 많이 제 스스로도 찾아가지고 방송을 만들 것이고 혹시라도 이제 방송을 보게 되시면은 궁금한 점 있으면은 이야기하시면은 제가 알아보고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방송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